유려하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넓은 프리미엄급 실내 공간의 SUV가 주목받습니다. 국내 진출에 대한 이야기도 끊이질 않는데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데 대체 어떤 모델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QX60입니다. 닛산의 고급 브랜드 인피니티가 만든 준대형 SUV죠. 이전 QX80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인피니티와 닛산은 2020년 국내에서 철수한 브랜드지만 닛산의 재정 안정화와 인피니티 라인업의 모델 체인지 그리고 같은 포지션의 렉서스가 폭발적인 한국 시장 성장세를 선보인 만큼 인피니티의 한국 재진출 논의가 없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오늘의 주제 QX60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준대형 클래스 모델로 제네시스 GV80과 직접 경쟁합니다. 국내 도입 시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어떤 모델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투톤 스타일을 쓴 최초의 인피니티 차량으로도 알려진 QX60은 전장 5034mm, 휠베이스 2900mm의 준대형급이며 GV80보다 94mm나 길고 전구도 더 높지만 휠베이스는 55mm 짧은 살짝 아쉬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아쉬운 거지 일반적인 SUV들보다 훨씬 스타일리쉬해 감각적인데요. 전면부에선 인피니티의 더블 아치 그릴이 큰 덩치를 자랑하며 벤츠 AMG가 생각나는 사다리꼴 형태와 검은 그래픽을 보여주는데요. 중앙에 인피니티 엠블럼은 조만간 QX80처럼 신형으로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이죠. 날렵한 헤드램프는 화가 잔뜩 난 것만 같은데 그릴부터 이어진 디지털 피아노 키 DRL은 건반을 보는 듯한 3분할 스타일입니다. 범퍼 하단엔 스키드 플레이트 스타일의 가니쉬가 SUV의 향을 내주고 범퍼 양 끝엔 에어 커튼을 포함한 큼지막한 덕트 영상이 스포티하네요. 측면의 경우 아주 재미있습니다. 전륜구동 차체의 비율이지만 후드를 길게 뽑았고 전면 유리가 돔처럼 휠 만큼 A필러를 최대한 당긴 게 눈에 띄는데요. 뒤로 갈수록 살짝 내려가는 루프는 검게 칠해져 차체가 낮아 보입니다. D필러의 경우 유리 속으로 숨겨져 기둥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튀어나온 상하 크롬 가니쉬만이 그 흔적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네요. 길게 뺀 리어 오버행은 벤의 느낌도 살짝 내죠. 앞뒤 펜더가 툭 튀어나와 역동적이고 휠하우스 주위는 검은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SUV의 향을 냅니다. 최대 20인치의 차콜 메탈릭 투톤 휠의 경우 디자인이 크게 특이하진 않네요. 매력적인 후면부에선 좌우로 길게 뻗은 테일램프가 차폭을 강조해주며 DRL과 비슷한 3등분 그래픽이 그어져 통일감을 만들어줍니다. 범퍼부는 매끈한 테일게이트와 달리 아주 기계적인 느낌인데 전면부와 같은 스키드 플레이트 스타일의 가니쉬가 양쪽에 배치돼 역동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최대 7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따뜻한 컬러까지도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가죽과 우드 등 여러 소재와 유려한 곡선이 잘 어우러졌으며 각종 퀼팅 장식들이 고급스럽습니다. 10.8인치 HUD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12.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는 첨단의 맛을 내주고 에어컨 벤트는 센터 콘솔부터 조수석까지 쭉 뻗어 실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깔끔한 터치 직공조개도 마음에 들고 전자식 기어노브가 살짝 튀어나와 있네요. 차급에 걸맞게 2열 공간은 여유로운 편이며 통풍 및 열선 기능이 포함됩니다. 3열 열선 역시 옵션 제공되는데 3열에 꾸깃꾸깃 들어가야 할 인원을 위한 2열 원터치 무빙 기능까지 탑재돼 편리합니다. 트렁크는 기본 410리터이고 2열까지 폴딩 시 1177리터까지 확장되죠. 이 밖에 17개의 보스 스피커와 7개의 USB 포트가 적용됐고 1열 마사지 시트,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제원입니다. 3.5L V6 자연흡기 엔진과 자동 9단 변속기가 제공되며 295마력과 37.3kgm의 토크, 9.1kmph의 연비를 제공합니다. 같은 배기량의 GV80보다 출력이 85마력이나 떨어지지만 GV80은 터보 엔진이기에 취향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것 같죠. 사륜구동은 옵션 제공되는데 최대 50%의 구동력을 후륜으로 배분하며 최대 견인력은 2722kg입니다. 레벨 2 수준의 반자율 주행 역시 지원하네요.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QX60은 현재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삼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 제네시스 GV80과 경쟁 모델입니다. 다만 가격이 한화 약 6,300만원으로 국내 기준 GV80 3.5보다 무려 1,500만원 저렴하며 2.5보다도 600만원 저렴한 수준인데요. 만약 이 정도 가격차가 유지되면서 국내에 재진출하게 된다면 제네시스와 인피니티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후에 품격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샷 제보와 대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